이곳에선 주로 가와지 쌀을 경작한다고 하는데요. 농부들을 따라가 보니 가와지 쌀 볍씨를 온탕에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볍씨 소독하는 작업인데요. 벼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소독 과정이에요. 벽시 육류하는 과정부터 그 병충해를 예방해주는 거죠. 벽시에 있는 병원균을 제거해야 키다리병, 도열병과 같은 병충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농사도 과학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대. 고양시의 혁신을 계획하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저 상암동에서 네. 왔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왔더니 농촌이에요. 지역 자체는 원래 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는데 네. 이제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네. 됐죠. 이제 봄철에는 농사를 또 준비하는 시기고 예. 아주 분주하게 아마 활동을 하셔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같이 진짜... 작업에 함께 하시면 아마 오늘 예. 수확하는데 예. 풍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직접 예. 나와주셨으니까 예.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예, 가시죠. 네. 네. 예. 듣던 것처럼 굉장히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기계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네, 벽지를 파종하는 기계인데 아. 네, 모짜리에서 이제 처음 파종하는 네. 단계죠. 저희는 뭐 하면 됩니까? 아, 이제 이제 네. 네, 흙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다 흙을 넣을까요? 파종기계에 흙만 넣으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흙을 들어올리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겠는데요. 일이 힘들어요 요새 다. 농사 일이 힘듭니다. 물 사정도 좋고 토질도 좋고 농사 짓기는 최고 편한데입니다. 그 수만 년 썩은 토탄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그 원적의 선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진짜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겁니다. 이쪽에 나는 건. 식사로 가시죠. 고된 노동 중 드디어 점심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작업 내내 쌀맛 좋다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점심 시간이 정말 기대됐거든요. 야, 이게 또 푸짐하게 맛있게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예. 향이 일단 구수하고요. 예. 이거 맛부터 좀. 예, 예. 드시죠. 예. 이게 살기가 좋네요. 네, 좀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더 쫀득하고 부드럽고. 네, 일반 맵쌀에 비해서는 찹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밥맛이 아주 좋은데 이게 쌀이 좋아서 밥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솜씨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밥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쌀은 찰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한 10% 정도 적게 넣어야 맛있는 밥이 되고 미리 쌀을 불리지 않아도 예, 바로 씻어서 아, 밥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 닭볶음탕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밥하고 먹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뭐 예쁘게 생긴 이 병은 뭡니까? 이게 가와지 쌀로 빚은 그 막걸리입니다. 한번 맛보시죠. 쌀도 맛있는데 막걸리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이게 막걸리 특유의 맛이 있긴 한데 그 단맛도 있긴 한데 예. 이게 저 자연적인 단맛인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인공 조미로 전혀 이제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당근을 한 세 차례 걸쳐서 당근 삼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산이 이렇게 많지 않고 과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곡향과 그 막걸리가 갖고 있는 이 단맛이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와지 쌀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엔 고양시가 가진 오랜 역사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가와지 볍씨는 그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의 이제 재배벼.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연구소에서 그 이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벼시에 갖고 있는 그 소지경, 벼가 이제 자라면서 소지경에 있어서 이게 저 재배벼라는 것이 그 확인되는 탄립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502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벼씨인 가와지벼씨가 발견된 고양시. 고향 가와지벼씨는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가와지살을 이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가와지벼씨의 역사를 잇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가와지살을 특화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거죠. 네, 가와지살은 전국 농산물 품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품종입니다. 맛은 저희가 보장합니다.